네, 스마트 똘똘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각종 회사들에서 이제 범인 잡는 시대를 계속해서 네, 앞당기고 네.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스마트 똘똘이, 예. 스똘 스똘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똘똘이들이 나오고 네. 다양한 블루투스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역시나 뭐 이런 스마트 똘똘이에 대한 니즈는 이제 점점점 세대가 네. 젊어질수록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폰이랑 뭔가 이제는 당연히 연동되지 않아? 라는 네, 이제 네, 그게 거의, 뭐, 네, 거의 당연한 기본 거의 사양처럼 기본 스펙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블루투스든 뭐 USB든 인터페이스든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앰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추세에서 또 이번에 IK 미디어의 스돌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뭐 자, 그때 레인이도 조그만데 스마트한 거 있었고요. 네. 뭐 아이리 나왔고 또 네, 그렇습니다. 각종 회사에서 다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 똘똘이. 뭐 저희가 뭐 흔히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라인6인데 네, 라인6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브랜드에서들도 네. 이런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점점점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부 기기와 호환해서 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PC나 뭐 네, 아이폰 뭐 그리고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IK 미디어 멀티미디어의 모델링 기타 앰프 아이릭 마이크로 15W 할인가 199,000원. IK 미디어가 하늘천자죠. 네, 그렇죠. 네. 하늘천 미디어. 네, 하늘천 미디어. 네, 이렇게 네.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 너무 천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주요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클린 드라이브 리드 세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게 다이렉트로 이거 쓰실 때 뭐 딱히 연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 채널을 만지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 메이킹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녹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iOS 디바이스를 지원해서 모바일 사용하실 수 있고 맥 PC 앰플리티브 4 소프트웨어 제공 이런 어떤 편의성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된다는 거. 자, 요거 기타 앰프로 레코딩을 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앰프라 고음질 레코딩이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뭐 여기 위에 있는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들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레코딩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연주뿐만이 아니고 레코딩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 전면부 그릴 요쪽에 예쁘게 메탈 그릴로 나와 있고요. 요게 커스텀 스피커가 4인치 짜리네요. 4인치 요만한 게 들어 네, 10cm 정도 짜리가 들어가 네. 있어서 15W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 위쪽에 패널 보시면 파워 버튼 있고 네. 그 다음에 게인, 볼륨, 3밴드 이퀄라이저, 클린 드라이브 리드, 그 다음에 옥스, 헤드폰, USB 연결. 이거 이따 연결시키면 진짜 꽂자마자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바로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널 바꾸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걸 연결하는 순간 이 안쪽에서 앰플리튜브만 가지고 이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바뀌어요. 지금부터 바뀌는데 그리고 여기 3밴드 이퀄라이저도 안 먹고 게인이랑 볼륨만 살짝 네, 먹게 됩니다. 자, 요게 앰플리튜브 4에는 10가지 앰프 모델, 26가지 스톤박스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네. 재미있게 디테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사실 그게 없어도 충분히 새 채널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네, 충분히 뭐 이것저것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1.26kg, 사이즈는 21cm, 210mm, 125mm, 155mm 아주 컴팩트하고요. 네. 1.26kg 하는 게 아주 좋네요. 요만하네. 네, 그럼 바로 그냥 기본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예? 앰플리튜브 안에 들어가서 사운드 쭉 들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중립입니다. 전부 다 중립인 상태에서 클린이고요. 게인을 올려도 딱히 뭔가 사운드가 찌그러지거나 하지 않죠. 로우, 미들, 하이,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가볼게요. 드라이브에선 게인이 너무까지 없습니다. 자, 리드 가볼게요. 네, 최대 볼륨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이 정도.
네, 충분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여기서 플러그인. 아이폰 네, 뿅. 건우 그럼 USB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게 안 먹어요. 예. 여기서 앰플리튜브에서 바로 사운드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거 건우 아이폰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아이폰 유저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다 갤럭시를 써요. 예. 아저씨들. 자 개인 더군다나 저는 LG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LG 삼성으로 오 바로 나네요. 네, 이제 막 공간계나 이런 것들까지 예. 그러니까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참 좋죠. 여기 툴스 메뉴에 들어오면은 튜너도 있고요, 메트로놈도 있고요. 다 있겠죠. 그다음 이쪽에서 있는 사운드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출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메트로놈을 한번 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 오 좋네. 예요. 네, 메트로놈 연습 좀 해야 되겠다. 메트로놈 연습. 오, 오디오 데모. 이야. 오 데모 4 데모 5 야 이거 뭐 저기 시연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스톤박스에서 스톤박스에다가 또 이것저것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앰프 오셔서 게인을 내리고 생포? 게인을 또 올리고 자 리버브 오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기 리드 쪽에 앰프 들어가서 보시면은 리드 쪽 계열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앰프들 모델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활성화하시면은 활성화하시면 요거 앰프 모델도 사용하실 수 있고 뭐 하나하나 다 구매하셔갖고 쓰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캐비넷 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캐비넷 모델도 오, 네 많이 있네요.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우와. 이런 거. 오우 야 이거 뭐야?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메탈리드 아, 여기 메탈리드에서 예. 좀 더 톤을 쏘는 느낌으로 스프링 리버브도 좀 올려주고 좋다 빈티지 메탈리드네요 오, 자 여기 드러머를 찾았죠. 예. 드러머를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빈티지한데 또. 이게 락 드럼이에요. 네. 이쪽 옆에 보시면은 레코딩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드러머 켜놓고 여기다가 레코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재밌네요. 야, 여기 재밌네요. 기능이 지금 테이프 돌아가는 게 딱 보이죠. 네, 요즘 친구들은 본 적이 없어서 카스테이프 이게 네. 녹음인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카스테이프 돌아가면서 레코딩이 네. 가능하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모바일에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시면서 레코딩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 예. 자, 그러면 오늘 아이릭 마이크로 앰프는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선생님 토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되겠습니다. 저보다 낫네요. 아까 데모 같은 거. 네. 아유 뭐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네. 네. 한 줄 평 주시죠. 네, 저는 아까 뭐 저희가 스마트 똘똘이 앰프 말 이렇게 네. 드렸었잖아요. 네. 저는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다. 네. 다른 장비 필요 없이 이렇게 네. 한다 해서 저는 뭐 스똘은 스똘인데 스스로 똘똘이. 네. 네. 아, 스토리인데 네. 스마트 똘똘이가 아니라 네. 스스로 똘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셀프 똘똘이죠. 오, 좋네요. 오, 네. 기가 막혔습니다. 야, 스마트 똘똘이. 네, 그 뭐
스마트해지고 안 돼. 똘똘이 자체로도 소리가 좋아요. 네. 네, 소리가 들을 만합니다. 네, 찌그러지지도 않고. 네, 7.0, 8.0. 네,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19만 9천 원. 아, 그 중고 스마트폰 값이군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이렇게 아이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굉장히 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재밌게 집에서 소소하게 즐기기 좋은 그런 똘똘이 앰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릭 마이크로 앰프, 네. 하늘촌 미디어, 하늘촌. IT 미디어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범인 잡는 앰프, 진짜 범인 잡을 때까지 네.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킬타임스!